경읍시에 위치한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경읍시 산내면에 자리한 구절초 테마공원이 지난 7월 21일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한 공원이며 등록면적은 총 38.7헥타르로 전국 4곳의 지방정원과 현재 조성 중인 23곳 중 최대 면적입니다. 공원에는 구절초 식재지와 산책로를 비롯해 다목적 광장과 출렁다리, 잔디광장, 구절폭포, 수생습지, 구절초 체험 및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매년 열리는 구절초 축제에는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과 사진작가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명품 국내 여행지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한국관광 백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구절초 지방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원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을 육성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정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